8월에 가격 지수가 뭐 역대 최고라고 해요. 2천만 원이 넘는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서울의 월세 아파트가 상승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이제 대출에 대한 그 부담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대출 받아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그 부담들, 그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 대비했을 때 초기 내 집 마련 초기에 임차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적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월세에 대한 그 수요들, 뭐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그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는 그 부분에선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월세에 대한 물건들, 물량들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뭐 아실이라는 빅데이터 업체에서 물건들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2022년 1월 대비했을 때 9월 9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감소 비중이 한 20.8% 정도 확 줄었어요. 네, 20.8% 정도 줄은 그런 상황인데, 물량들을 보면은 뭐 19,300건 정도 됐던 게 15,300건 정도 되면서 이제 물량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줄은 과정 안에서 고가 월세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가 월세들 보시면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 월세가 88건, 2000만 원 정도 되는 곳들이 한 9건 정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 그래서 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전세나 매매 수요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게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이동하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그 월세 수요도 감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들로 인해서 월세에서 이제 매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 시장에 대한 그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출 규제 완화되면 이제 전세에서 매매 수요들 뭐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월세 시장을 한번 보면서 투자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본다면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월세 시장 외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이 있냐. 월세 시장을 보면 이제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월세 투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이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 보면 강남구라든지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거기에서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월세들을 놓는 그런 뭐 수익들도 투자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대출 부담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만큼 단기적인 그 단기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수요가 향후에 높아지게 된다면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갭 투자가 되겠죠.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월세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 월세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동산 외 뭐 수익을 바라보는 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외 상품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상품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뭐 원래는 보통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도 가는데 뭐 리츠나 어떤 투자를 할 때 펀딩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하는, 부동산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이제 본인의 등기를 해서 뭐 소유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유욕은 좀 적으면서 이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츠, 그 다음에 어떤 뭐 펀딩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본다라면 이 월세 시장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해서 월세 가격이 안정세로 이제 찾으면서 이제 고급 단지 중심으로 해서는 월세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으로도 수요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아파트 이런 투자들이 한번 뭐그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장권이나 입주권 뭐 요즘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뭐 투자의 트렌드가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